오늘은 또 화요일이네요. 오늘도 우리 특이하게 둘이 항상 먹는 커플입니다. 우리 삼색이 치죠. 정말 이렇게 먹는 게 특이하죠. 따로따로 주니까 삼색이하고 치즈가 먹는 거를 이렇게 맛있게 안 먹더라고요. 근데 같이 주면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삼색이 치즈는 항상 큰 그릇에 같이 들여담아 주면 나중에 보면 깨끗이 하나도 없이 다 먹고 없어요. 성격이 그랬대. 전에 한번 따로 주보니까 오히려 그래. 먹는 게 좀 군이 안다 그래서 그런가 맛있게 먹더라고요. 정말 특이한 커플이죠. 인꼬예요. 그리고 그렇게 개나이 문제 때문에 그래 해도 또 저렇게 사이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여기 오는 길에 여기 지금 세팅해갖고 서리로 가지 갈 거고요. 오는 길에 아롱이 다롱이 용감이는 챙겨줄 거요. 요즘은 다롱이가 자리를 사죽에다가 잡아주었더만은 항상 저기가 다롱이 자리라고 이래 서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먹어요. 우리 다롱이 다 먹었나 봐요. 미리 아이들 삼색이 치즈가 못 내려오도록 먹는 걸 빨리 챙겨준답니다. 다롱아 다 먹었어. 아유, 우리 다롱이 다 먹었네. 참 이리 보면 아이들이 알들이 먹죠. 깨끗이 이 고깃밥은 진짜 깨끗이 먹어요. 안 가르쳐도 이래 그릇을 정말 알들이 먹어요. 다롱아 맛있었어. 아유 꼬리 쫙 올리고 우리 다롱이 맛있었어. 또 어디로 가나 봐요. 소리로 해서 봐요. 먹을 만큼 팍 먹고 이렇게 깨끗이 먹죠. 야롱이는 항상 먹을 만큼 먹고 먹는 것도 너무 이렇게 욕심도 부리지 않아요. 따로 그리고 중간에 또 사료가 여기 아이들 밥 주고 나면 또 중간중간 사료가 투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또 이래 배가 조금 이래 고프면 또 아이들이 사료를 중간중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아이들은 그래서 이래 용감아, 용감이 벌써 먹고 올라가서 봐. 보이죠? 용감, 용감, 벌써 먹고 올라가는 거니? 청청이 또 저리로 올라가요? 용감이도 봐요. 고깃밥은 아이들이 아침에 고깃밥을 안 줄래야 안줄수 없는 게 이렇게 깨끗이 잘 먹어요. 아마 그래도 수년을 이렇게 고깃밥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은 조금 병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조금 그래도 털이 윤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이렇게 챙겨주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상태를 보면 제가 힘든 거는 잊어버리고 그래도 제가 이래 몸이 따라줄 때까지는 조금 저는 부담스러워요. 비용도 그렇고 비용도 그냥 사료 주는 거 하고 틀리거든요. 요즘 생선이 또 엄청 비싸요. 생선 닭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엄청 그냥 사료 이래 주는 거 하고 틀리거든요. 그리고 생선만 이래 주는 것보다 이래 닭을 같이 이래 혼합해서 주니까 닭도 삶을 때 아무것도 안 넣고 자연 그대로 첨가물 없이 삶으니까 정말 이래 아이들한테는 조금씩 먹어도 몸에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봐요. 닭하고 생선은 한 톨도 안 남기고 이렇게 깨끗이 항상 먹죠. 우리 아롱이 봐요. 지금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롱이는 안녕하세요. 아롱이는 고깃밥을 먹고 나면 꼭저또 사료도 잘 먹어요. 사료도 먹어놔야 좋은 성분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사료는 또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깃밥만 길들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사료를 같이 이래 병합해서 먹여야 이래 골고루 성분을 이래 갖춰 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근데 생선하고 닭 관리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섭식이라 우리 냉장고 보면 여기 희낭이들 먹는 거로 저희들 냉동실은 지금 사용하기가 좀 엄청 이래 버거워요. 왜냐면 냉동실에 보면 주로 냉장고도 그렇고요. 아이들 여기 아이들 혼집 숫자가 많으니까 먹는 게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집에서도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제가 여기 드나들고부터는 집에 개미 각종 벌레들도 제 몸에 따라 붙어와서 서식하고 있어요. 예전에 개미 한 마리 집에 없었는데 아이들 여기 밥 먹이고 여기 케어해야 하고부터는 저희 집에서 보면 개미도 많고 여기 있는 벌레들이 거기 다 따라와서 그 집에서도 들어 서식을 해서 보이고 그래요. 하느라 그러니까 모든 걸 감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느라 다른 네, 하고 틀린 게 여기는 각종 정말 개미하고 각종 벌레들이 많아요. 하늘이 하고 어제 또 저녁에 나와서 하늘 아유 저 봐요 벼락가시 하늘아 하늘 봐요 아이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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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아 하늘아 하늘아니까 하늘아 아유 벼락가시 뛰어올라. 아유, 저렇게 하늘이는 활동을 하니까 군살이 없어요, 아가. 그리고 야물어요. 아유, 하늘아. 어? 막 배같이 자라, 어서 먹어, 어서. 어서 하늘이 먹어. 아유, 하늘이, 우리 하늘이 자. 하나. 여기서 먹어. 이거 먹을래? 자. 아유, 하늘이 막 배같이 쫓아와갖고. 그래, 그것도 먹고, 어서. 아유, 놀랬어요.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엄마가 하늘 하니까 막 아이고 마라톤 선수 같아요. 막쫙 오여서 막 다다다다다 뛰는데 얼마나 진짜 막잘 뛰는지 오늘은 배가 조금 고팠는가 봐요. 보통 배가 별로 안 고프고 하면 이렇게 빨리 안 오거든요. 하늘 하늘아 배가 고팠는가 봐. 저또 기냥이도 와요. 마라톤 선수 같아요. 하늘. 자, 개낭아, 이리 와. 개낭이, 이리 와. 여기서 먹을래? 아나. 자, 여기서 먹어. 이리 와, 이리 와. 개낭이, 여기 와서 먹어. 그래. 여기서 먹어. 옳지. 어서 먹어. 어서 저기 가서 먹어. 빨리, 개낭아. 어서 먹으렴. 빨리. 응? 거기서 먹고 싶어. 개낭이는 사료를 엄청 잘 먹어요. 자, 아니, 아이고, 아이고, 쓰담쓰담쓰담. 자, 어서 개낭이도 먹고, 어서 먹어. 아휴, 보면, 참, 여기, 개낭이는 여기, 정말, 생활한 지가 오래됐어요. 같이 이래 기움이라고 있었는데 걔는 하늘 날아갔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아이가 걔는 하늘 날아갔어. 같은 개나이하고 연배인데
겨울에 조금 여기에 있지 못하고 다른데 쫓겨가서 여기 들어 밥은 먹으러 들어오더만은 어느 날 하늘나라 간것 같아. 개나가 먹어. 그래도 개나기는 같이 조금 몸이 허약했는데 몸이 많이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사람도 보면 젊을 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듯이 여기 고양이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많이 먹어. 하늘이 우리 하늘이 마라톤 선수 해야 될것 같아요. 아유 저러니까 하늘이는 봐요. 눈부터 부리부리하고 어릴 때 죽을 뻔했거든요. 하늘이 구름이가 허피스 구내염에 하늘이 구름이도 여기 어리니까 면역력이 약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래 닭하고 생선하고 닭국물하고 이래 따뜻하게 이래 먹기래 그래도 챙겨와서 이래 먹였더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이들 그냥 두면 하늘나라로 가버리거든요. 나가 먹어서 먹어. 어서 먹어. 빨리 먹어. 응? 우리 개나이 먹어.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다들 이래 관리 여기 해주는 집사가 없으면 여기 아이들 삶이 그날로 이래 비참해 질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몸이 참안 좋아요. 제가 허리 디스크 있은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무리하게 이래 막 높은 곳이나 이래 저런 곳은 오르내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겨울집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이런 데는 여기 동네 주민들이나 이래 지자체에서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데나 여기는 설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저 높은 곳에 설치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이렇게 아이들 겨울집도 이래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관리하는 게 거기 올라가서 청소하고 밑에 카펫도 주기적으로 빨아갖고 말라서 넣어주고 그거는 영상에 제가 잡지를 않아요. 저는 여기 영상 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그거 다 영상에 잡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영상 아롱아 죽을 때한편 이어서 끊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루하루 제가 영상을 이렇게 아이들 밥을 주고 저녁에 올려요. 항상 있는 그대로 제가 어떤 뭐 그거 없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상을 보시면 사실 그대로 여기 모든 하루하루 여기 아이들 살아가는 실태를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래. 처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한게 이렇게 올렸어. 여기 아이들을 이래 지자체나 구청에서 좀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민원도 넣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도 오랜 수년을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혼자서 이렇게 여기 전부 다 겨울집이고 사르트하고 아이들 모든 관련된 거는 제가 혼자서 이래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여기 벤치까지 제가 전부 다 청소를 다 해요. 여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 아이들은 사람들한테 더 이뻐 이쁜 대우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이 많은 동네 어른들이 저런 데 벤치를 사용을 많이 하세요. 여기 제가 항상 이렇게 지나가시는 나이 드신 분들도 여기 좀 편안하게 앉았다 잘 가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아이들도 좋고 나이 많으신 어른들도 여기 다니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그래. 요즘 습관화가 돼갖고, 제가 봄에 오면 딱제 하는 일이 몸에 이렇게 딱 배어 있답니다. 습관이 돼가 여기 청소고 아이들 모든 등금이나 이런 게. 오늘도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영상 종료하면 일이 더 많아요. 영상에는 찍지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저 먼데 올라가서 사진 촬영도 해서 올리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들 날씨가 많이 이래 좀 이래 살살합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